지난번 문제집 부족 한번 좀 더 하고 제3자로 위한 등기 절차 그 부분이 좀 안 됐다고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2회 할 때하고 3회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 그걸 정리해서 한 번은 등기 한 번은 지적해서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다른 거 보기 어려우면 동영 이거 모의사 풀고 등기 문제 한번 정리해 주고 지적 문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번. 등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이건 등기 기능과 관련된 것 그리고 등기 효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등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선 효력 발생 요건 내지 성립 요건이다. 자, 등기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가장 첫째가 자, 효력 발생 요건의 기능. 효력 발생 요건. 자, 이건 등기 기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 기능. 등기 기능은 세 가지예요. 첫째,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은 성립 요건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의 등기란 뭐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반드시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어떻다고 배웠죠?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겼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라. 이걸 뭐라고 했다? 처분 요건서의 등기다라고 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대항 요건서의 등기가 또 있어. 대항 요건. 이 대항 요건서의 등기는 특히 임차권이나 환매권이나 임의적 정보, 신청 정보의 임의적 내용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존속기한이나 저당권의 이자약정이나 이런 것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는 크게 효력 발생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 효력 발생 요건서의 등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 1번처럼 법률 행위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다? 효력 발생 요건 이 말 쓴 거예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성립 요건과 같은 말이에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란 말 요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서의 등기 이것이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의 등기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고 2번처럼 임차권이나 환매권 신탁 등기인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 대항 요건서의 등기를 말한다. 이런 얘기. 다음 3번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하지만 부동산 일부 멸실됐을 땐 부동산 변경 등기다. 이건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등기와 실체 관계는 상호 부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등기와 실체는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자, 외관인 등기를 바꿔서 일치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와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게 불일치가 생겼을 때 이 불일치의 정도에 따라서 등기 종류가 나눠졌어요. 이걸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실체 관계 안 맞느냐, 전부가 안 맞냐에 따라서 일부 불일치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있다라고 했고 전부 불일치는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공통점은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안 맞는 점은 공통이야. 차이점 뭐냐? 변경 등기 그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 등기는 원시적 차고나유로 즉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그다음에 말소 등기는 뭐였어요?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요 등기사항의 얼마가 전부가 불일치, 부적법한 거예요.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멸실 등기는 뭐냐? 이것은 멸실은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 이렇게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이 네 가지를 일단 구별해 놓으면 여기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하지만 부동산이 만약 일부가 멸실됐다 그럼 어디로 간다? 변경 등기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가 생겼으니까 변경 등기를 한다. 그 3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효력은 가등기한테 발생한다. 여기서 본등기 효력이란 건 뭐냐? 물권 변동의 효력이에요. 즉, 자 가등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장착이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등기는 처분금지 효력은 없어. 처분금지 효력은 없다. 그래서 가등기된 부동산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중간 처분등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본등기하면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요 물권 변동 효력을 다른 말로 실체법상의 효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물권 변동 효력 이게 바로 본등기 효력이야. 본등기 효력은 뭐가 없다? 소급효가 없어. 소급하지 않아.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근데 무엇만? 순위만 어딘지 기준한다. 순위는 가등기 시 순위 요 가등기 시 기준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권 변동 요 물권 변동 소급효가 없이 언제 본등기한테 순위는 가등기 시 기준. 그래서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본등기라면 본등기 효력 이게 뭐냐? 물권 변동의 효력. 다른 말로 뭐라겠지? 실체법상 효력. 이것은 언제 가등기 한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한때 순위만 가등기 시 이렇게 순위만 가등기 시. 요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5번처럼 사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도로법상 도로 같은 거. 이 도로는 토지로서 등기하는데 사건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공용 제한을 받아. 즉 공용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지라도 도로 사용돼 있으면 이걸 개인이 도를 막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등기 대상은 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도로법상 도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이러한 문제였었고 2번이 다음 중 항상 부기 등기라는 걸 찾아봐라. 등기 형식 중에서 방법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를 많이 물어봅니다.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이거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이게 많이 문제되는데 자 주등기 부기 등기 이게 자 원칙적인 건 주등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즉 첫째 유형은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것, 두 번째 유형은 항상 부기등기로만 하는 것, 세 번째 유형은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로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원칙이 뭐냐? 주등기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는 부기등기로 하는 건 예외적인 거다. 이것은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였다. 이렇게 가지번호를 붙여서 나타난 등기인데 가지번호라는 건 주등기는 이렇게 독립된 번호가 있다면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자기 독립된 번호를 갖는 등기 주등기. 그럼 여기다 가지번호 붙었다는 것은 2번의 부기 1호, 2번의 부기 2호 이런 식으로 주등기 뒤에 이렇게 부가해서 이 가지번호 붙은 걸 부기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기 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의 부기 1호는 2순위란 말이죠. 이것도 2순위인데 그럼 둘 2번의 부기 1호와 2호 똑같은 순위냐? 그건 아니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전후를 따진단 말이에요. 1호가 2호보다 앞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유형처럼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다 주등기로 가고 그 다음에 표제부에 사는 등기 항상 주등기 표제부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항상 주등기야 그 다음에 멸실등기 항상 주등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말소등기와 멸실등기 생각하시고 물론 멸실은 표제부 하니까 다 주등기지만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문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특약등기 이 특약등기가 뭐예요?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에 관한 특약 이런 것들 특약상 무조건 부기등기 항상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명의자의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이렇게 등기명의자의 표시만 바꾸는 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것은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권리질권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권리질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즉 전세권 이전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이런 식으로 하든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둘 다 가능한 다섯 가지 정리해 주라고 했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권리 변경, 권리 경정, 권리에 대한 변경이나 경정, 이건 어떻게 이해관계의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특히 주의할 건 강론에서 얘기했지만 권리 변경은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다면 부기등기야. 권리변경은 원칙이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럼 원래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승낙이 있느냐 없냐 여기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형적인 게 뭐다? 전세권이 전세금을 증액한다. 이게 권리변경이야. 근저당권이 채권 체결 증액한다. 이게 권리변경이야. 그래서 권리변경 예를 지문에 들어서 자주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라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 이것도 말을 막 바꿔가지고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막 이렇게 비비 꽈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아 권리변경 등의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가 없다면 주등기요 있다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 목적이냐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 저당권이냐 따라서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며 지상 전세권 목적은 부기등기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소회복 등기. 이 말소회복 등기는 자 부적법 말소했을 때인데 전부가 부적법 말소했으면 이건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 말소회복은 이건 부기등기로 회복등기 해주는 거예요. 말소회복은 전부 말소회복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이 가등기는 모든 것을 본등기가 결정하더라. 본등기 즉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요. 본등기가 부기등기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요.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게 뭐냐. 가등기 자체는 누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결정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로 하냐 물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역시 주등기로 하는 거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소유권 이후에 이걸 이전이니까. 그럼 전세권 이전 가등기 역시 부기등기. 누가 결정했다? 본등기가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요 문제와 자 가등기가 뭐냐 물어봤을 때 이건 누가 결정한다고? 본등기가. 그런데 가등기가 되고 나서 요 가등기를 이전하는 문제는 뭐냐?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이건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가등기의 형식을 물어보면 본등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요 차이를 구별하시면 돼. 이건 아까 요것도 예민한 차이가 생겨. 이거 잘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권리변경은 부기등기야. 이해관계인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야. 요 말 구별 줄 알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가 없다 주등기. 이해관계 자체가 없다 그럼 원래 부기등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요 말도 혼동 안 된다는 거. 헷갈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적 시간 부족하에서 움직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빨리빨리 집중해서 보세요. 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요런 등기 여기 예를 들어서 1순위 전세권자가 있었다. 전세금 1억짜리 A가 있어요. 그러면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에 전세금을 증액시키기로 2억으로 증액한다. 증액할 때는 권리자, 설정자 똑같아. 설정자 의무자, 권자가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권리변경.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을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고 1억은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는 1순위 전세권자 동일성 유지하면서 부기등기로 전세금만 변경하는 게 있어. 이해관계 없는 경우는 뭐로 했다고? 부기등기로.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보세요. 이해관계 존재해.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저당권자 또 있어. 후순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얘를 증액해버리면 증액한다.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그럼 이 B는 누구냐? 등기부에 나와 있어. 양립 가능성이 있지. 당해 등기를 하면 손해를 봐.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알았어요? 이해관계 존재한다. 여기 이해관계 있잖아 얘가. 그럼 이해관계 있으면 이걸 증액하면 얘는 손해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해관계 이거 증액할 건데 승낙 증액할 건데 승낙할래? 안 할래? 여기 따라 승낙한다면 뭘 한다는 거야? 얘가 증액등을 동의했으니까 부기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 그래서 1번 전세권을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고 1억은 지우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A는 1순위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전액 2억에 대해서 B보다 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B가 승낙해줬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만약 B가 승낙 안 했어, 그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변경 등이 하되 이걸 부기 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추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기서 3번, 2번 밑에 3번, 1번 전세권이 2억으로 증액이 됐다고 써주고 이걸 지우면 안 되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는 3억짜리가 된 게 아니라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는데 1억은 B보다 선순위요, 2억 중에 1억을 뺀 차액은 후순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좀 보세요. 이해관계 승낙이 없는 경우의 권리 변경은 주등기, 이해관계 자체가 없을 때 변경된 게 뭐예요? 부기등기. 이해 안 가요 그래도? 에? 이해 안 가? 아, 원리를 잘 생각해 보는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이런. 아시겠죠? 이 표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가압류 가처분. 여기서 가짜 들어간 거, 가압류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이런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이 처분 제한 등기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것은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부기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가압류 주등기, 전세권 가압류 부기등기, 소유권 처분금 가처분 주등기, 저당권 처분금 가처분 부기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었다? 요 권리 변경. 알았어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잘 봐야 돼. 특히 말소유복이 전부 말소유복이냐 일부 말소유복이냐 달라진다는 거. 또 지상권 목적 저당권이냐 소유권 목적 저당권이냐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에요. 가등기는 누가 본등기가 무엇이냐, 가압류 가처분 대상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을 중심으로 해서 보되 2번 같은 건 약간 변형시켰죠. 다음 중 항상 부기등기 해야 되는 거. 자, 소유권은 항상 주등기, 3번에 말소등기 항상 주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표지앱에서 하는 거야 항상 주등기, 권리 변경은 뭐야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인데 여기서 권리 변경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이해관계에 존재할 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항상이라고 말 붙일 수 없지.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라는 것은 직권경정, 즉 직권경정은 직권으로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등기관의 착오나 유루 빠트림이 있었다, 등기관이 실수 잘못했다는 거야.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직권을 고쳐줍니다. 저 경정이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잘못, 처음부터 원시적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겼어. 그래서 직권경정 등은 다 이건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해관계가 존재할 땐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조문이었었죠.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서 부기등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등기가 허용되는 거. 이것은 등기사항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법에서 항상 나오는 게 등기사항이에요. 왜 등기사항이 중요하냐, 이것은 세 가지 논점이 연결돼 있다 했지. 자, 등기사항은 자 이것은 부동산 등기 기본 개념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이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걸 신청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거절한다, 이때 각하한다고 그래. 각하 결정. 각하할 땐 이유를 대야 돼. 반드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게 29조에 11가지 사유가 나열됐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중요하다. 2호 위반. 그래서 2호에 대해서는 규칙 52조에 가면, 등기 규칙에 가면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10가지 여기에 2호 내용을. 그 중에 자주 언급되는 거 여러분들이 자 요 암기해야 될 게 있다 그랬지. 지분만 전원 명의로. 그래서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해야 되며, 두 번째 상속 등기도 턴다 전원 명의로 해야 되며,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 이렇게 세 가지 꼭 줘야 돼. 이건 지분만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여기 다 연결된 거라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은 둘 다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도, 이건 다 되는 거니까 이건 특히 문제 안 되는, 이 세 가지 특히 문제 되는 거예요. 보존, 상속, 가등기, 본등기 문제 둘 다 이건 되지만 거꾸로 가야 본등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2호 위반 중에서 여기서 특히 요 연결될 때 부동산의 일부 문제하고 부동산 일부 문제하고 권리 일부 문제가 여기 연결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특징을 뭐 토지나 건물 일부 눈에 보인다 했지?
권리일부 눈에 안 보여 이걸 보라고 지분이라고 해서 지분. 지분은 눈에 안 보인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특정 일부는 뭐다? 눈에 보임으로 사용 수익이 된다. 용익물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 중에 임차권은 가능해. 분할이나 분필하지 않고도 돼요. 근데 권리일부 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용 수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없지만 권리일부인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이전 가등기 문제, 가짜들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또는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전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만 가능한 권리들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특정 일부, 즉 토지나 건물이 일부에 토지 일부를 소유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일부를 가등할 수 없고 토지 일부를 가압류할 수 없고 건물 일부를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없고 토지 일부를 경매 기입 등기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것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어디로 간다고 29제 2호 위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각하해야 돼. 등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1호와 2호는 절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1호가 관할 위반 등기입니다. 2호가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요 2호는 만약 등기관이 잘못 봐서 간과해서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요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이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 당연 무효의 등기다. 아무 효력. 실체관계와 맞아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직권. 절차에서 이 직권 중요한 게 나오죠. 직권을 말소하며 이해관계는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등기사항 문제 3번 언급, 각하사유 3번 언급, 그 다음에 직권 말소에서 또다시 언급 이렇게 세 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사항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지.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건은 뭐야? 부동산이니까 토지 아니면 그 정착물 중에 건물만, 즉 부동산 등기법상은 토지 건물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중에 특히 주의할 것은 하천부지는 등기 대상이 되지만 용익권 등기는 못한다.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못한다. 건물 중에서도 건물 요건을 갖춘 것이 해야 되는데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첫째 외기 분단성, 벽이나 기둥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붕이 없다든가 벽이 없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벽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지? 주유소 캐노피 같은 거.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 개방형 축사. 이거 주의할 게 예외. 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게 바로 특별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돼야 되는데 정착이 안 돼. 땅에 붙어있지 않아. 그 뭐가 있어요? 컨테이너 건물이나 이동식 가옥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이 없어. 반영구성이 없는 거. 어떤 거?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어. 어떤 거? 견본주택. 보여주는 집 있죠?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거? 여기에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그다음 분묘기지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만도 아니고 채권만도 아니고 자 물권도 있지만 채권도 등기할 수 있어. 다만 채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나열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권리 변동 모습이 6가지가 있다 했어요. 6가지 모습. 이게 뭐냐? 보존 등기부터 시작. 보존, 그다음에 이전, 설정. 이 세 가지 권리 변동. 이거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처분 제한. 특히 처분 제한 등기 관련해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가 있는데 이 처분 제한 등기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 이렇게 6가지 권리 변동 모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 등기사항 관련돼서 2호 문제는 특히 이 중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절차의 개시 중에서 이 8호에 대한 여덟 번째 즉 52조에 가면 여덟 번째 언급한 게 뭐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게 또 하나 들어갔어. 촉탁 등기를 신청했다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지?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요 가압류 같은 것은 법원 촉탁으로밖에 안 되는데 등기제 신청하면 다 각하됩니다. 29제 2호 위반이 돼버려요. 알았어요? 요런 표현들을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등기가 허용되는 것은 토지 특정일부에 대한 지상권. 특정일부 눈에 부동산 일부지. 지상권 설정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 1위 지분만. 이거 나왔죠? 지분만 보조 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상속인 중 1위 지분만 상속, 여기 지분만 상속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하천부지는 아까 토지 중에 등기장이 된다 했지? 그런데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다. 다만 용익권 등기를 못한다. 용익권,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만 못하는 거예요. 용익권 등기. 따라서 하천부지의 소유권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의 근 자기 지분에 대한 근저당. 여기서 지분이 뭐라고? 지분이 권리일부지. 여기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요 사용 수익은 안 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은 된단 말이에요. 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수인이 포괄 수증자 중 1인이 지분만. 여기 포괄 유증은 둘 다 된다 했지. 포괄 유증은 지분만 전원이 전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등기사항 관련된 문제 이거 전체를 잘 깨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기도 하고 각각 사유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직권말소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제야. 꼭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것은 기업과 리을, 미음과 비읍에서 네 가지가 허용되는 거였었고, 그다음 4번은 등기 신청을 걸자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절차의 개시. 최근에 이 단독 신청을 자주 물어봅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 문제를 풀 때는 기본 원리가 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뭐냐?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가 뭐야? 신청이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라면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이냐? 예외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느냐? 또는 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이 한 거냐? 이 신청 과정에서. 이렇게 총 절차에 계시는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신청 중에 원칙이 뭐다? 원칙이 공동신청. 예외가 단독 신청의 예외. 그래서 자, 단독 신청 예외는 등기법 제23조에 규정된 2항부터 제8항까지 연결된 거 말고도 강론에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 이 단독 신청 문제 원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직권의 등기를 많이 물어보지만 최근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신청 중에서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 문제 이게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권리소멸. 혼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여기서 특히 주의하라 했지. 어떤 거? 절차의 개시. 요 자, 등기 절차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돼. 절차 시작을 물어봤느냐 아니면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 줬어요.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논점이 이거는 등기하여야 되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걸 물어보는 거.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이냐. 여기다 법률 규정 중에 취득시효 하나 예외가 들어 유일한 예외 취득시효가 있다 했지. 점취득시효. 이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요 법률 규정은 민법 187조 예실 등기 언급되면 다 논점 위주로 갑니다. 상속. 이것은 회사 합병이나 포괄 유증은 여기 같이 보는 거예요. 회사 합병이나 포괄 유증 이것은 상속과 같이 취급합니다. 자, 상속 물권 변동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인 수용이라든가 판결 이때 판결은 유일하게 이건 오로지 형성 판결만 말한다 했지.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 기타 법률 규정은 성문법 관습법 판례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등기 없이와 연결되는 것이고 등기 절차는 이 넷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다 그러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 23조 제2항에 상속의 경우 단독 신청입니다. 이미 피상속인 사망해서 공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수용도 역시 물권 변동 등기 없이 절차는 사업시행자 단독 신청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를 물어보면 뭐예요? 등기 없인데 여기 가면 뭐가 돼요? 경매는
촉탁 등기로 봐요. 촉탁.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1번처럼 혼동, 기타, 여기에 민법 197조가 나오죠. 혼동. 혼동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야. 그럼 절차는 뭐냐? 단독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단독. 왜? 권리자 의무자 동일인에 귀속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부동산 사버렸다. 소유자가 전세권자가 됐어. 그럼 전세권 어디 가느냐?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소멸했다. 그럼 전세권이 등기 없이 소멸했다. 그래서 등기비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말소라면 누가 해야 되냐? 권리자 의무자 공동의 원칙인데 전세 말소할 때 전세권자는 의무자, 설정자는 권리자인데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단독 신청. 알았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지금 단독 신청 절차 개시 넷 중에 뭘 이걸 물어본 거지 이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혼동이나 권리 말소는 단독 신청 특히 3번 주의하라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한 단어처럼 생각해야 돼. 가등기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이건 판결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재판의 종류가 판결, 결정, 명령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판결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는 특별한 규정이다 알아두시고 공유물 분할 판결도 특히 중요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이자 등기를 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승소, 패소 묻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지분이자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판례 꼭 기억하시고 토지 수용도 자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포괄 유증, 유증은 주의해야 된다 했지. 여기서 유증에서 물권 변동을 물어보면 포괄 유증은 상속과 마찬가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둘 다 뭐야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유증에서 물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묻지 않고 유증은 두 개 어느 건든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다 공동 신청이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권리자는 누구냐? 수증자,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의무자 돼서 공동 신청한다.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나와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낸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증은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이에요. 꼭 주의해야 됩니다. 5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하고는 미성년자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다. 자,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등기법상 당사 적격이라고 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 당사 적격이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했어요. 적격. 내지는 능력.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법률상 자격. 인정되는 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적격 있는 자,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이 등기법인 요 부분이 다 더 추가된 게 특징이에요. 민법에선 권리 능력 갖는 요 둘밖에 없는데 요게 하나 추가된다는 거예요. 등기법에 오니까. 적격 부정되는 자 중에 아직 자연이 되지 않은 태아 문제,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세 따를 때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민법상 조합 문제.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했죠. 그다음에 그 특별법상 조합은 이 법인체로 간다 했어. 그다음에 각급 학교 문제, 그다음 등록한 데 사찰 문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했었고 지금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 능력, 유무, 내외군 유무를 묻지 않는다. 법인 종류를 묻지 않는다. 공법인은 시군 자치구까지라고 했어요. 비법인 사단재단, 즉 비법인 사단 중에 대표적으로 종중이라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등록 취소된 뭐 여러 가지 재건축 뭐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체가 법인으로 사람이 단체라든가 이런 실체가 있으면 되고 아직 설립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식이면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종중 등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종중, 문중이나 종중, 교회, 정당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종중. 그래서 권리능력 사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인 권리자 의무자를 하기 때문에 종중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게 아니고 종중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 미성년자 어디예요? 여기 자연이 뭐 자기면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읍면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못하지. 여기 공법인 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공법인 자격 갖는 것은 시군 자치구까지. 요 밑에 있는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적격이 없지만 예외죠. 동리가 뭘 가질 때 있다? 비법인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는 있어. 그런데 읍면은 그런 경우 없어요. 공법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주의해야 되죠. 법인한 사단이 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사단이 대표자를 권리자 또는 의무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법인 사단. 그 법인한 사단. 비법인 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하는 겁니다. 대표자나 관리는 신청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이나 비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표시는 등기상이 아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지. 자, 법인과 비법인 즉 종중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법인은 자신의 적격이 있어. 비법인 적격이 다 있어. 그러면 대표자를 법인 등기부에 쓰느냐? 여기는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종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누구냐? 이걸 등기부에서 반드시 기록해 줘야 돼. 즉 적격이 인정되면 둘 다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다 되지만 대표자를 기록하냐 보았을 때 법인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 안 쓴단 말이야. 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종중 대표자는 등기부에 써줘야 돼. 왜? 종중 등기부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종중 대표자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밀양박 씨 무슨 파 대표자 누구냐? 우리가 족보를 어떻게 찾아봐요? 요즘에 새로운 성씨들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 종중 대표자가 누군지 어떻게 찾아내냐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대표자 인적사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권 변동 어떤 임야의 소유자를 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자연인 A로부터 이게 소유권 이전돼서 누구로 갔느냐? 주식회사 갑 앞으로 넘어갔어. 그럼 여기 갑의 주식회사 갑의 대표자가 누군지 알 필요 없으니까 써주지 않는단 말이야. 필요하면 어디 법인 등기를 보면 다 나와. 근데 이게 넘어갔어. 이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여기 김씨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면 김씨 뭐 사공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비법인 사단이야. 그런데 이 사공파 현재 대표자 누군지 일반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대표자 뭐 예를 들어 김수로다 뭐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즉 요게 명의자는 비법인 사단이지만 대표자 인적상 등기부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 내용을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처럼 대표자 표시는 등기상이 아니다 하면 잘못됐고 비법인 즉 권리는 사단명을 등기할 땐 대표자를 표시해줘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등기신청 하려면 최소한 행위능력은 있어야 돼. 신청 적격에 대해서 의사 무능력자는 뭐야? 어? 민법시험 배웠지? 의사 무능력이다. 무효야. 법령 자체도 무효고 등기신청도 의미가 없어요. 정신병자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받아줍니까? 정신병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것은 최소한 행위능력은 요구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다음 6번 보세요. 다음에 제시된 등기 신청이 당사자와 연결해서 옳지 못한 거. 여기서 자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를 우리가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개념이죠. 등기 권리자. 자 권리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거나 이렇게 불리한 지위에 되는 것을 등기 의무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등기관 입장에 제일 중요해. 이건 등기 진정성과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에게는 각종의 등기 필정부라든가 인감증명 등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 신청이 아닌 등기를 뭐라고 하냐? 단독 신청. 이 둘 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이따 한번 설명해 줄 포괄 승계 이내 등기나 대위 신청, 즉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건물 표시 등기 대위라든가 멸실 등기의 대위라든가 또는 수용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등기 권자가 대위한다든가 신탁 등기에 대해서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대위한다든가 이런 대위 신청이 있고 대리 인해연 등기 이런 것들은 당사자 아닌 제3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의무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리 상실한 손해볼 사람. 그러면 옳지 못한 걸 찾아야지. A에서 B로 경유한 등기 말소 등기시 B는 누구냐? 이건 등기부 이렇게 형식 그려보면 돼. 자 물권 변동이 자 A에서 B 앞으로 이전됐다. 그런데 B명이 된 게 잘못 이걸 말소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번
2번 소유권 말소에서 2번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자 B는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의무자, A는 복귀했으니까 권리자다. B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 등기 시는 매수인이 권리자였지만 말소할 땐 매수인이 다시 뭐가 된다? 의무자 된다는 거예요. 2번도 A에서 B로 된 경우에 C에 이전될 때 B는 뭐냐? 거꾸로. 이건 항상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전한다.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 매도인 의무자. 이렇게 넘어갈 때는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고 상실한 사람이 의무자였어. 또 다시 상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B가 소유자지만 나중에 얘가 또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렇게 처분해.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취득할 때는 권리자였지만 처분할 때는 B가 소유권을 상실한 게 의무자, 얘가 권리자지 돼. 그래서 이 B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권리자였지만 처분하려면 뭐로 바뀐다? 의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G는 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말소 등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저당권자는 의무자. 항상 말소할 때는 설정과 반대로 간다 했던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설정 등기 시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누가 권리자냐? 해당 권리, 해당 권리권자, 이게 권리자예요.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자 이런 얘기죠.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고 저당권 설정 시는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설정됐던 요 등기도 원인이 없어지면 나중에 뭐 된다?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면 지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설정신 권자 취득했으니까 권리자였지만 이거 말소면 얘가 의무자로 바뀌고 설정자 이런 부담 안았지만 말소면 원래로 돌아가니까 권리자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것이며 설정과 같이 보는 게 뭐냐?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라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라거나 단순히 채무자만 바뀐다. 채무자를 변경하는 변경 등기는 이것은 설정시와 당사자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소와 같은 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말소시와 당사자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3번 저당권 말소란 말이야. 말소. 말소니까 누가 의무자? 권자. 저당권자 의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 경진 A명의 소유권 보조 등기를 말소할 때 A는 누구냐? A는 소유권이 없어지지만 의무자 아니다는 거.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다 단독 신청이야. 즉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전부 다 뭐냐? 단독 신청. 이건 전부 다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은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의무자는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렇게 했죠. 5번처럼 전세금의 증액, 증가로 인한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금을 증액시켜, 증가, 증액시켜. 증가할 때는 언제?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조금은 이제 그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는 표준적인 문제로 제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세요. 10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틀린 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되었다면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어?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가등기입니다. 즉 종전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 아니라겠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즉 그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즉 이행 판결에서 판결 확정된 후 10년 지났어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를 주의하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채권자 채무자를 대위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 누구 명의로 합니까?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즉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승소한 사람이든 패소한 사람이든 이 공유물 분할 판결만은 각자 단독이라고 했어요. 5번은 구분 건물 소유자 중 일부가 1동 건물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이 표시 등기를 동시에 그리고
대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위신청에서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예요. 왜 그러냐? 구분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 편성할 때 최초 보존등기한 자가 나머지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표제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다음 8번 문제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정. 이 등기필정은 두 번 언급된다고 했어요.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를 마치고 나선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필정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기를 마쳤을 때 항상 등기필정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것은 신청 단계,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신청 단계,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성은 의무자의 진위. 그래서 의무자 존재하는 건 공동신청이면 언제 내냐, 공동신청에서 내지 않은 경우는 단독신청이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낸다 이거였었는데, 다만 단독신청 중에서 판결 중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할 때 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요 의자가 낸다는 거였죠.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이렇게 설명해 줬었습니다. 필정보가 없어서 멸실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세 가지 방법, 어떻게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자격자 대리인에 의하여 확인 정보인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 셋 중에 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신청 단계의 의미와 진정성이 있었고, 이제 지금 문제된 이것은 등기를 다 마치면 완료 단계, 완료시키면 새로운 권리자가 또 생겼다. 즉 매수인은 이전 등기할 땐 권리자가 있지만 다시 매수인 부동산 처분할 땐 의무자로 바뀌듯이, 이건 자 의무자가 새롭게 처분하면 새롭게 취득한 사람은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등기필정부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이전 등기 하겠다, 매매를 원래 이전 등기 한다고 보세요. 이때 의무자의 신정성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 얘를 위해서 또 만들어줘,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새로 취득한 사람은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언제 만든다 그러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다. 즉 권리란 것은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표제부에 대해서는 만들 필요가 없어. 권리에 대해서 크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이 세 가지 기입 등기라고 그래. 등기 명의자 생겼단 말이에요. 권리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전 설정 가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할 때 이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그렇죠?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예외,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죠. 이 변경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합유에서 민법상 조합재산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조합원이 추가됐을 때 표시 변경, 지분 이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 변경 등기 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경정 등기 유일한 예외 또 하나 있었지.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 즉 단독 소유를 공유로 이렇게 경정할 때, 그래 이게 바로 일부 말소임이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조건이 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라고 했어요. 요 일치한다는 조건 하에서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이전 설정 가등기의 경우에 만들기 때문에 여기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일치하지 않으면 이때는 등기필정부 안 만들어. 대표적으로 어떤 거? 채권자 대위신청을 보시라 했지. 채권자 대위신청에서는 신청이 누구냐? 채권자야. 명의자 누구냐? 채무자야.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일치하지 않으니까 등기필정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한 채권자에게 또는 명의자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라 이렇게 했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은 등기필정부를 작성하는 경우 중 옳지 않은 것. 자, 소유권 보존 권리,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여기 권리에 대한 이전 가등기의 경우도 등기필정부가 나오는 거죠. 그럼 등기면 표시변경, 이 표시변경이 이건 해당사항이 없지요. 즉 권리자를 새로 추가시킨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변 유일한 하나씩에 의해서 합유 등기명 표시변요 유일한 예외, 그 다음에 경정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특수한 경우 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나 이러면 기입등기 아닌 말소등기나 이런 것들은 새로 명의자 안 생기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표제비 등기라든가. 그래서 8번에 4번이 틀린 것이고, 9번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설명 틀린 거. 보존등기 시험에 이거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소유권 중에서 특히 65조를 잘 알아야 돼요.
65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공시하기 위한 등기라 했지. 소유자 단독 신청하는 게 이게 단독신. 요 단독이니까 누가 없다? 의무자 개념이 없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 인가 안 냅니다. 신청 정보에 제일 많이 나온 거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쓴다. 둘 다 없는 건 유일한 겁니다. 등기 원인 일자. 요 두 가지가 없다. 이게 보존 등기 특징.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사람 네 가지 65조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등기법 65조에 보면 자, 1, 2, 3, 4 네 가지 사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물 다 공통적인 건 세 가지. 1호, 2호, 3호는 공통이지만 4호는 뭐만? 건물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1호가 뭐야? 대장 등본에 의해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인이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문제. 그래서 최초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이자가 아니고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안 되지만 유일한 예외 하나 있었죠. 어떤 거?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 예외가 하나 있었고 최초 소유자의 상속이나 포괄승계인은 전부 다 직접 자신의 명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 두 번째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자.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되고 판결 주문에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나왔던 묻지 않으며 그래서 건축 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적격이 없습니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증자를 피구해야 되는데 여기 공란이면 어떠냐? 비어 있으면 공란 특징할 수 없다. 이때는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를 피구해야 되며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구해야만 적격이 있지. 이걸 서로 바꿔서 상대를 설정하면 다 틀린다 했어요. 세 번째가 수용.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만 보존등기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한다 했어. 네 번째 건물만 되는 거, 토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것은 오로지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해당된다. 이것만 된다. 이렇게 했고 이게 바로 소유권 보존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이 보존을 예외적으로 직권하는 경우가 하나 있다 했지. 어떤 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촉탁할 때 등기관이 예외적으로 직권 보존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경매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지만 어떤 건 아니다?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나 또는 가등기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9번 문제 보면 자 틀린 거 1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이라고 나왔어. 근데 국가를 상대로 했어요. 여기서 건물인데 국가 적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은 시장 군수청장을 피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미등기 토지 지적공무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 이게 핵심이에요. 원래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1호에 따라 할 수 없는 최초 소유자 아니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예외고 하나가 있다 그랬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자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중 일부가 전원명의 보존등기할 수 있지만 지분만 못한다고 아까 얘기 드렸고 4번처럼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신청 근거 조문 즉 제 65조 제 몇 호냐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원인과 날짜 이 두 가지가 없다. 이 특징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등기 원인과 날짜 둘 다 없는 건 유일하게 보존등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봤고요. 다섯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조 구청장 확인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토지 보존이 할 수 토지는 안 되고 뭐만 된다? 건물만. 토지는 안 된다 했잖아요. 건물만. 알았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10번 구분 건물 여기까지 오십니다. 옳지 않은 거. 1동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는 값과 을을 두지 않고 표제만 한다. 구분 건물 등기비 특징이 1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밖에 없어요. 2번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 즉 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대지권이 있다 뜻 대뜻 대취 이것은 바로 토지 등기로의 어디 해당구다. 해당구 즉 갑구 또는 을구.
대지권 등이란 건물 등기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건 작년에 나온 것도 역시 같은 거죠. 대지권 등기한다는 뭐예요?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취급한다고 했어. 구분 건물에서는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한 건물이다. 구분 건물이면 건물과 일체로 이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바늘과 실의 관계 설명했지? 이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했어. 즉 바늘에 실 묶어놓은 거 같이 움직이게. 구분 건물은 건물 토지를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취급해. 일체. 일체랑 뭐라고? 분리처분 못해. 분리처분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분리처분 못한다는 건물만, 나는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에 가거나 바늘만 가져간다. 안 돼. 또 건물만을 목적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요 대지권만 따로 이전, 토지만 이전하거나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 얘기예요. 즉 요 주된 바늘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건물 이전했다 대지권 이전을 해버리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니까 실도 담보로 잡은 거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 기본 구조 시수옵션 얘기했던 걸 잘 이해하시고, 4번처럼 대지권 등기가 경된 후에는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분리처분과 상관없어. 건물만 예를 들어서 101호 여기 전세권 설정을 사용하다 아무 지장 없어요. 건물만 임차권 아무 지장 없습니다. 분리처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정도의 권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자주 나온 지문 꼭 기억을 하겠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한 등기 효력 순서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걸 순위번호 바꾸면 틀린다고 했어요. 장례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유일한 하나 예외입니다. 뒤에 접수번호를 특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좀 하겠습니다.